비행과 투포로 시작된 심야 열병식. 양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입장하자 함성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열병식 주체는 정규군이 아닌 노농적위군. 만 17살에서 60살 남성과 미혼 여성으로 구성된 민방위 조직입니다. 기계공장 노동자들과 과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총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비상방역종대와 보건성종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종대, 소방대종대도 열병대호에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며 자력자강을 강조했습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워야 합니다. 노동적위군 중심의 열병식은 지난 2013년 정권 수립일 이후 8년 만입니다. 대외 메시지보다는 철저히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또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작년과 올해 초 등장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SL 비행과 같은 핵무력도 없고 한미를 자극하는 내용도 없는 것은 아마 한반도 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문신의 폭을 열어놓고 대남 대미 전략에 고심 중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연설을 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따금 엄지를 들어보였고 열병식이 끝난 뒤엔 원로 등 공로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